와. 내가 세터라면 매치 포인트에 볼을 올릴 선수는 1번 데뷔전 공격 성공률 80% 달성 중인 신인 선수. 오늘은 공격 성공률 30%의 외국인 선수 라자르바. 트리플 크라운에 백어택 하나 남긴 후위 공격수 김희진. 아,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알았어? 오늘은 공격 성공률 30%의 외국인 선수 라자르바 일단 1번. 그리고 그 다음에 트리플 크라운에 백업택 하나 남긴 후위 공격수 김희진. 3번 데뷔전 공격 성공률 80% 달성 중인 신인 선수. 아 이게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꼰대 같은데 오래 했던 시간이 있으니까 믿음이 가는 순서대로 했어요. 근데 전 세터가 아니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터라면 매주 2번, 3번, 그다음 1번. 그래도 30%? 라자르바? 30%라도 외국인 선수라면 펜치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멘탈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선수 라자르바를 할 거고. 네, 내가 세터라면 매치 포인트에 볼을 올릴 선수는 공격성은 30%? 언니 이거 몇 번 했어? 어차피 누구한테 올려도 욕먹는 건 저 아닌가요? 저게 아무 데나 올릴게요. 내가 감독이라면 그냥 하나 준다. 2번. 1번. 아니요? 이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게 우리야. 그게 우리야. 이제 안 그럴 거니까. 과거형. 2번이 저한테 1번이에요. 10점 차에서 동점까지 따라잡힌. 이건 진짜. 열받고 그리고 그 다음은 백업 없는데 똑같은 이야기 경기 내내 하게 하는 선수.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돼. 세게 때리다가 시도하다가 범죄하는 거는 전혀 열받을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막내라면 가장 무서울 것 같은 선배는 없어요. 아 표승주 왜요? 개꼰대.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꼰대 같은데 그 숨 쉬는 것도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거 봐, 눈으로 욕한 거. 넌 가면 딱 뒤졌다, 약간 이런 데 있지. 이거 해보세요. 박민지. 아, 이거 또 누구야? 박민지, 김주야? 박민지, 김주야, 둘 다. 김주야. 박민지? 네. 네? 야, 가자. 아니잖아. 아, 박민지 선배. 너 또 폰으로 했어. 내가 주장이라면 가장 말을 화나게 할 것 같은 후배는? 1번 박민지, 2번 김학이야. 3번 민지였네. 김주영, 박민지, 김학영이었어. 4번 입소영이었어. 아닌 줄 아니. 아니에요. 아니야, 그게 그래요. 내가 팬이라면 가장 감동받을 것 같은 순간. 3번, 1번, 2번? 졌을 수도 있는데 운동의 말을 날려주면은 좋을 것 같아. 그리고 1번은 그래도 나를 기억해 주는 거니까 132 답은 일단 132 엄마는 물어보려 하는데 한 번 안 써? 추운데 어떻게 한 번도 지금 생일 가버리면은 그게 싹구만. 내가 리베로라면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은 1번 주스를 만든 핵머틴 디그가 유튜브 조회수 1억 뷰 찍기. 2번 챔피언 결정전 리시브 효율 90 찍고 단숨에 월클 리베로 되기. 3번 스타 공격수 제치고 팡팡 플레이어 선정되어 실검 1위 되기. 2번 1번 3번 어쨌든 세계적 리베로 인간이에요. 이게 다른 것 중에 제일 나을 것 같고 왜냐면 유튜브 조회수 1억 뷰 찍기면 유명한 리베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3번은 실검 1위 되기잖아요. 이거는 실검 1위 됐다가 없어지잖아요. 저도 2번, 1번, 3번 월클 리베로니까 2번이. 응. 그리고 실검은 1위 되고 사라지잖아. 둘이 비슷하네. 생각하는 게 똑같아. 뭐야 이게. 내가 리베로라면 가장 기분 좋은 순간. 왜 이거 나한테 물어.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나 폭발한다. 아 기분 좋지 않아? 2번 아닐까? 아 효율 이거 우승 아니네. 응. 우승이 없네. 응. 그럼 아니지. 이거 1번?
이렇게 줘야지. 내가 세터라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1번 주스 상대 브로킹 가장 높은 로테이션, 2번 2점차 세트 포인트 우리 팀 후위 가장 불안한 로테이션, 3번 매치 포인트 작전 타임 이후 작전대로 세트 플레이하기. 1번? 이게 제일 그거잖아. 응. 주스 때 상대 브로킹이 제일 높으니까. 저는 213이요. 213? 네. 일단은 이거는 뭔가 자신 있게 잘 올려줄 수 있는 사람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불안하니까. 1번. 상대 브로킹 가장 높은 로테이션이 가장 어렵고 1번, 3번, 2번. 상관없어요. 네. 저 기업 때 항상 25% 대였는데도 뭐 상관없어요. 왜냐면 잘만 주면 공격수가 어느 정도만 있으면 결정될 수 있고. 내가 감독이라면 가장 높은 순간. 나 3번. 나도 3번. 2번. 2번. 10연패를 해야 되잖아요. 10연패면 10연패를 해야 되는 거. 전 좀 맞아야 해요. 롯데급 내부 FA 3명 전원 부탁이다. 1번? 3번? 1번. 왜냐면 3번은 그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2번? 아니야. 좀 어려운데? 2번, 1번, 3번. 팀이 10번 치고 있었는데. 아니 그럼 당연히 3번, 1번이죠. 왜 10번이나 치고 있는. 정규리그 1등 한 것도 기쁜데 드래프트 1순위면 우선 그 신인 애들 중에 제일 잘하는 애를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코브TV랑 가장 인터뷰하기 힘들 것 같아. 정말 나 아니야? 신인 드래프트 당일 생애 첫 인터뷰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는 프로 1일차 생신인과 인터뷰. 경기가 너무 안 풀린 게 눈에 딱 보이는데 이거 2번이지 뭐. 아 3번. 3번 아니까 매일 욕을 입에 달고 사는. 누가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가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왜 이번 주에 어려울 거야? 이거 삐 처리하면 되죠 뭐. 아 라이브? 그건 이제 그 선수의 몫이니까. 코보TV의 몫은 아니잖아요. 내가 공격수라면 가장 짜릿한 순간은? 심판을 이제 끝에 들던 성공. 1번. 내가 또 성공? 아 3번. 동료의 몸을 날리면 미친지고 득점 성공. 역시 리벨. 1번. 2번. 힘들게 랠리 중에 딱 네가 득점을 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 사람이 씹던 껌을 그대로 이어받아 씹어야 한다면 김주영 광물이지. 주영 어 왜요? 의리 씹던 껌을 그대로 이어받아. 내가 걔네가 씹던 걸 내가 왜 씹어? 내가 씹어야지. 말 되는 소리래. 한 번만 씹으면 10억 정도요. 한 번만 씹으면? 어. 와. 혼자 가릴 거 없지. 양치를 최근에 빨리 한 사람. 내가 가질 수 있다면 김희진의 배구 능력 10년 유지, 연봉 10년 유지, 능력. 저 연봉. 아. 저 능력이요. 이거 더 올릴 수 있잖아 연봉. 오. 능력 10년 유지. 능력 10년? 먹어봐. 나중에 더 올라갈 수 능력. 능력 10년? 이름을 꼭 바꿔야 한다면 표고버섯 표범. 아 차라리 표범이 나을 것 같아요. 표고버섯은 버섯 중에 제일 싫어하거든요. 표범은 그래도 뭔가 빨라 보이잖아. 이제 또 별명 표범이라고 불리고. 지금 당장 다시 입어야 한다면? 주머니에 매달린 타브바디 2XL 아니프코 티셔츠. 오마이갓. 당장 강남에 입고 나가야 돼. 아 이거 아 이거 나 입었지. 카프바지는 죽어도 싫어요. 그 여기서 김수지 로고 이렇게 딱 한 개씩 고르는다면요? 나이키 코르테즈랑 이거 본더치 모자 그리고 아디다스 이거 불꽃 티셔츠 이거 CG로 또 처리하는 거 아니죠? 일단 이 정도? 바지는요? 그냥 청바지 잠베기 일자 바지 나팔 바지 일자 바지. 없애버릴 수 있다면? 아 이거 여기서 지어. 이거는 워낙 그냥 이제 나도 이거 처음 보고 약간 빵 터졌어. 아니 카메라가 진짜 좁아요. 카메라 좁아요. 그럼 이렇게 가잖아. 그럼 이렇게 찍잖아.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니까 사람이 안 웃을 수 있잖아요. 이러니까 웃는 거예요 제가. 이 머리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아 학교 전통 머리였어요. 나도 이런 머리를 묶는 학교였으면 안 갔을 거야. 근데 하지만 중앙 좋아요. 다시 태어나볼까요? 없어. 그냥 저로 태어날게요. 1년을 살아난다면 욕 안 하기 대 운동 안 시키기. 1년을 살아난다면 욕 안 하기. 욕 아예 말을 안 하는데. 존중기가 많이 날 것 같아. 아, 뭐 못 먹어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 못 먹어. 꼭 해야 돼. 아니 아니. 꼭 먹어야 돼. 아니 안 먹어. 무인도에 한 명만 데려온다면? 무인도에 한 명만 데려간다면? 감독님 대 통영 없는 외국인 선수. 외국 아 감독님 데리고 와서 감독님 부려먹을 거야. 감독님 물고기 잡아오세요. 나무 가까우세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트리플 크라운 하나 남은 김희진 선수가 있는데 벤치에서 한이야 지금 희진이 가운데 빼고 되게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김희진 선수를 줘서 트리플 크라운을 만들었었던 적이 있는데 오. 네, 그 아 그게 첫 트리플 그랬을 거예요. 네. 트리플 크라운에서 상금 받은 거 좀 뭐 진짜 안 써가지고 뭐라 해? 나중에 한 번에 썼던 것 같아. 아니 막내랑 가장 무서울 것 같아서 선배 언니랑 희진 언니랑 승기 언니 중에 유진 김희진이야. 난 승조 승조 언니.